가을에 잎과 줄기를 말리는 것, 그것도 그늘에서 말려야 되죠. 그것을 음양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탈출의 미스터 유입니다. 오늘은 삼지구엽초를 채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았던 요 비닐하우스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이 삼지구엽초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좀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미나리, 아재목, 메자나무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삼지구엽초의 꽃말은 당신을 붙잡아 두다라는 건데요. 아마도 이 삼지구엽초가 꽃을 피웠을 때그 꽃을 보시면 아마 쉽사리 삼지구엽초를 떠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삼지구엽초 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둘 만큼 아름다운 꽃인가요?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강장 및 강정 효과가 아주 뛰어난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는데요. 가을에 잎과 줄기를 말리는 것, 그것도 그늘에서 말려야 되죠. 그것을 음양곽이라고 합니다. 음양곽이라고 해서 발기부전이나 만성관절염, 여성분들의 월경불순의 치료제로 쓰였고, 또 이뇨작용을 촉진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지구엽초는요, 줄기나 잎을 차로 끓이거나 또는 술을 빚어서 약처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른 봄에 전체 식물을 데쳐서 나물로도 먹기도 하고요. 튀겨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직접 왜 삼지구엽초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삼지구엽초인데요. 아마 뒤에 녹색 때문에 서로 잘안 보일 텐데 약간만 제가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삼지, 가지가 세 개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대궁에서 하나가 올라가서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다음에 각각의 줄기마다 잎이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또 이쪽에도 보면 하나, 둘, 세 개. 다시 또 돌려보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서 삼지구엽초입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가을에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늘에 말린 것을 음양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굳이 뿌리를 채취하지 않아도 이 줄기와 잎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강장과 강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들이 많이 찾는 신비한 약초입니다. 좋고. 뭐. 그러면 제가 약수를 담그기 위해서 몇 뿌리를 직접 채취해 보겠습니다. 삼지구엽처럼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유는 서로 뿌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군락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삼지구엽초를 씻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물질들 금방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썰어내면 이렇게 오래 묵은 뿌리들은 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버리시면 되고요. 잡스러운 게 없고요. 깨끗하게 원래 원뿌리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세척 완료입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떨어져 나와요. 삼지구엽초는
뿌리를 정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딱 분리가 되죠.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지구엽초에 술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삼지구엽초 술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병에 삼지구엽초를 일단 넣어 주시고요. 이 대는 잘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라서 안으로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삼지구엽초 자체에는 그렇게 물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파리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그래서 술은 35도짜리 담금주를 사용할 겁니다. 멈출 뻔했습니다. 아까운 술을. 자, 이제 다 담궜고요.